같은데요. 제가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질문에 대답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한 장의 카드를 뒤집어 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맛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은 자,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주머니에 손 넣고 계신 갈색 잠바 입고 계신 분, 거기서 도와주시면 돼요. 거기서 도와주시면 돼요. 자, 카드에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검정색, 빨간색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색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, 빨간색이요? 빨간색 그대로 선택하시겠어요? 아니면 바꾸실래요? 빨간색 그대로 하시겠습니까? 좋습니다. 자, 빨간색이 선택됐고요. 두 번째 모양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빨간색이 선택됐고요. 빨간색에는 다이아몬드랑 하트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? 자,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맛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. 다이아몬드! 다이아몬드 좋습니다. 그러면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선택됐고요. 이제 제일 범위가 넓은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. 숫자는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. 자, 숫자는 여기 머리에 오징어 게임 쓰고 계신 분 맞죠? 아니요. 도와주시면 됩니다. 숫자는 2, 3, 4, 5, 6, 7, 8, 9, 10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몇이요? 10이요? 10! 바꿀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. 10 그대로 하시겠어요? 좋습니다. 정리해 볼게요. 빨간색 다이아몬드 10이라는 카드가 선택이 되었고요. 저는 분명히 이 중에 산재의 카드를 뒤집어 넣었다고 했습니다. 지금부터 카드를 열어볼게요. 자, 그러면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요. 카드를 쭉 펼쳐보다 보면 가운데쯤에 한자의 카드가 이렇게 뒤집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카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다이아몬드 10카드라면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이 감사합니다. 자, 카드 이용해서 맛을 한번 해볼게요.